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할머니 응원 부탁드려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 손자들이 이렇게 와서 딸이랑, 예,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제가 분갈이 할 거는 요거 지금 보면은 저거 살구민 아시죠? 살구민. 요거 살구민 제가 지금 분갈이해서, 저희 딸이 그동안에 이 다육이가 관심이 없었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더니 본인이 집에 데려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요플레 아시죠? 요거? 아니, 요플레 아시죠? 요거, 요게 있던 거 제가 저기 적심해서 심어 놓은 건데, 이거 제가 못생긴 그 엉터리 화분 만들어서 제가, 요기다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아, 지금 영상 볼게요. 요거 지금 제가 깔망을 이렇게 깔아 놨고요. 요기다가 저거 중간 마사토 아시죠? 중간 마사토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배양토, 제가 버무려는 배양토 아시죠? 여기다 얘들은 지금 적심해서 뿌리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기 비빔밥 해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요. 요거 이제 요거다 좀 털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뿌리가 어떤가요? 잘 내렸나요? 예뻐 보이시나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여기다 올려놓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아우, 뿌리 너무 잘 내렸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뿌리 내렸죠? 예, 이렇게 뿌리. 예. 잘 내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치우고요. 요거는. 보시면 뿌리가 지금, 이거 안 보이죠, 여긴? 이게? 괜찮아. 됐어?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실뿌리가 내렸죠? 요거, 요 옆에다가, 살짝 묻겠습니다. 요거 실뿌리가 지금 나는 상태라 그냥 안 털고 제가 살짝만 이렇게 꽂아놓을게요. 요거 수저는 그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고요. 지금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예, 이렇게 흙을 저기 배양토하고 섞인 거를 하셔도 됩니다. 뿌리 얘가 제가 적심해 놓은 겁니다, 이거. 근데 뿌리 안 내렸을 때 이거 지금 배양토 이거 섞인 거로, 아니 저거 비빔밥을 하면은 얘들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배양토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적심해서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심었고요. 이렇게 이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심을게요. 옆에다. 아, 요것도 지금 적심한 건데 뿌리가 어우 잘 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 겨울에 물을 실뿌리 났을 때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데 물을 많이 안 줬답니다. 요거는 약간 섞겠습니다.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소립마사로 이렇게 복토를 잠깐 해 주고요. 요게 지금 소립입니다. 되고요. 이쁜가요? 어떤가요? 손자, 이거 이뻐 안 이뻐? 손자, 이뻐 안 이뻐? 아, 대답이 없네요. 손자들이. 괜찮아요. 대답. 지금 마지막으로 요거 지금 보시면 검정색, 이거 아시죠? 요거로 마감 할게요. 지금 실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살살만 하고요. 물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뿌리가 내려서 제가 적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살구민.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못생긴 화분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저희 딸이 지금 골라왔어요. 화분, 요게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거 골라서 지금 거기다 분갈이 하는 중입니다.
다된거 같고요. 이런 거는 좀 색깔이 보이니까 밉죠? 이렇게 해서 복들을 마치고요. 됐고요. 어떤 거 예쁜가요? 이거 지금 한거 예쁜 거 지금 모습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저희 딸이 본인이 골랐어요. 예쁘다고. 여기 예쁜 거 모습 골라서 본인이 집에 가져간답니다. 아, 전 너무 줬어요. 처음 딸이 이렇게 예쁜 거 다육이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관심이 없던 딸이 갑자기 다육이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쩐가요, 딸? 예쁜가요? 네, 예뻐요. 아유, 고마워요. 아유, 참 엄마 그 마음을 읽는 듯이 요거 지금 5개를 지금 딸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저기 아버님 댁에 제가 저기 갖다 드렸어요. 근데 거기는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잘 기르면 제가 또 데려와서 교체를 하고요. 요거는 저 우리 딸이 가져가요. 가져갔다가 요번에는 성공하길 빕니다. 요것도 한번 요것도 저 홍대학금 아시죠? 요거 가져갔다가 엄청 모양 찌그러져서 제가 다시 갖고 와서 지금 달달 구워놓은 겁니다. 요거 이쁘더니 또 가져간다고 딸이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살구미인금, 요거 살구미, 아, 저거 러블리로즈 아시죠? 요것도 진짜 제가 만든 못생긴 화분에다가 이렇게 포도로 만들어서 요것도 본인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요거는 좀 마리아 실생 요것도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근데 모양은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이 다육이랑 심어 놓으니까 뭐 제가 보기엔 예뻐요. 근데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예쁘고요. 요거는 아시나요, 요거? 특이하게 요거는 이름이 뭐냐면요. 섭코립 보사라고. 예, 이렇게 주전자 아시죠? 요거다 이렇게 콩본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주전자 모양으로 심어서 엄청 예쁘답니다. 요렇게. 요거를 우리 딸이 가져간답니다. 예쁜 걸 알아가지고요. 이거 예쁘죠? 네. 아이고, 오늘 휴일이라 저희, 손주하고 딸이 와서, 아이고, 할머니 응원도 해주고 너무 오늘은 행복한 하루 같습니다. 아유, 여러분들도, 오늘 휴일 날씨는 좀 춥지만 집에서 이렇게 영상도 보시고, 취미활동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우, 여러분의 힘입어 오늘 하루도 엉터리 다육맘 영상 찍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